반갑습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설교가 17분을 넘어가면 죄인들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큰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는 유산으로 남길 큰 재산도 없고요. 지금 건강하게 잘 살아계십니다. 하여간 이때 형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독차지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흥부와 놀부 이야기입니다. 유산을 독차지한 놀부가 악역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요? 그런데 이 흥부와 놀부 이야기는 그저 먼 옛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유산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법정 다툼이 종종 일어납니다. 물론 지금이야 유산 상속법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속 순위와 비율이 명확해지면서 유산을 둘러싼 형제들 사이의 갈등이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도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무리에 섞여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사람의 수가 12장 1절 보니까요, 수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로 밟힐 지경입니다. 수만 명의 인파라면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모이지 않았을까. 그 인근 지역의 사람들까지 다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인파 가운데 익명의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떨어진 자리에서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소리질렀겠죠. 이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보세요. 내가 그대들 두 형제의 재판관이나 재산 분배인 노릇이라도 해야겠습니까?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온갖 탐욕을 멀리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탐욕에 눈먼 사람이라고 비판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흔히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사람, 즉 형이 차지한 유산을 자신에게 나눠주게 요구한 바로 동생을 두고 한 말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유산을 독차지했다고 해서 그것에 분노하고 형이 차지한 유산의 일부를 요구하다니 그것은 탐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동생의 요구가 과연 탐욕입니까? 유산의 분배를 요구한 것이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동생은 자기가 받을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유산을 공정하게 나누어 달라고 지속적으로 형에게 요구하였겠죠. 그러나 형은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동생은 여러 군데 호소하지만 동생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자신이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은 이렇게 예수에게까지 도움을 구하기에 이릅니다. 동생의 하소연을 풀어서 표현하자면 그런 의미일 겁니다. 선생님,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이게 공정합니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우리 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동생의 요구는 정당합니까? 아니면 지나친 욕심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제가 물려받을 몫을 지금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재산을 각각 나눠줍니다. 아마도 맏아들에게 두 몫을 주어야 하는 유대 상속법에 따라서 큰아들에게 3분의 2, 작은애들에게 3분의 1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 가운데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있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Teacher, order my brother to give me a fair share of the family inheritance.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요. 가족의 유산 가운데 내게 돌아올 fair share, 공정한 몫을 나에게 주라고 하십시오. 더군다나 예수는 탐욕을 멀리하라는 말을 동생에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동생에게는 내가 재판관 노릇이라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뒤에 동생에게서 고개를 돌려서 거기 모이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탐욕을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누가 더 탐욕스러운 사람입니까? 자신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몫마저 빼앗아간 사람입니까? 예수는 그 자리에 있던 수만 명의 군중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를 그 형을 향해서 탐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설령 그 형이 그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형에게 이 소식을 전할 수 있었을 겁니다. 소문이 돌고 돌아 형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겠지요.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탐욕을 멀리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동생이 아니라 유산을 독차지한 형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 비유에서도 저는 이해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정말 어리석습니까? 오히려 현명하지 않나요? 그의 농사가 잘 돼서 소출이 많았습니다. 지금 있는 곳간에 다 넣을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곳간을 확장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평생 쓸 만큼 벌었으니 이제 그만 은퇴해서 여생을 편히 쉬면서 놀면서 즐기면서 지내야겠다. 오늘날로 치자면요, 평생 일해서 모은 돈으로 저축, 보험, 연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노후를 완벽하게 대비한 그런 현명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는 왜 이 사람을 두고 어리석다고 하였을까요? 당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군중은 로마와 로마에 기생하는 유대 지배계층으로부터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지배 계급에 속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오늘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이어서 직후에 예수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이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흔히 이 단락에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이 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을 염려할지 가르치시다가 적절한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는 이 단락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 너는 그저 아무 걱정 없이 살아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는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즉 생존에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더하여 주시는 것,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시는 것, 즉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달리 말하자면 생존에 필수적인 것을 염려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 그런 사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겠죠. 뒤집어 말하자면 우리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이 있다면, 또 쉴 곳이 없어서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헌신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생존을 위협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눈앞의 사적인 이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적인 이익이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예수는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갑니다. 이 부자는 어리석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공익이 아니라 사익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가난한 농민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데도 부자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안위만을 염려합니다. 어느 노부부의 실화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말합니다. 예전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라면서요, 동네에 굶어 죽는 사람이 진짜 있었다고? 아니, 사람이 굶어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굶어 죽게 놔뒀냐라는 겁니다.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아는 동네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그 시대의 사회보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보자면 재물을 쌓아두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넉넉하게 주셨지만 결코 저장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곳간에 쌓아둘 식량이 아니라 지금 당장 때워야 할 끼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저축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겠죠.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그들과는 달리 훨씬 더 풍요로운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은퇴라는 개념도 없었고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금 쓸 것을 아껴서 노후를 대비하겠죠. 그러나 당시 그들의 사회는 달랐습니다. 그 사회는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헐벗은 사람들이 널렸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후보다 이웃의 굶주림과 헐벗음이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바로 동네라고 하는 사회복지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 속의 부자는 이들을 외면합니다.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에만 관심을 둡니다. 비유의 마지막은 어리석은 부자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규정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래전 안병무 교수님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죄를 공공의 것을 사유화한 죄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의 첫 번째 죄이자 원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비유로 돌아갑니다.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동생의 요구는 정당합니까? 네,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의 재판관 노릇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대와 그대 형 사이에서 재산 분배인 노릇이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는 동생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는 형의 탐욕을 비판하지만 동시에 동생의 요구도 결코 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예수에게 재판관 역할을 요구하지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돌로 칠지 아니면 용서할지 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지 거부할지 판단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는 양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제3의 대답을 내놓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생의 요구는 사실 이런 질문입니다. 유산의 분배를 요구하는 내가 옳습니까? 아니면 유산을 독차지한 형이 옳습니까? 그러나 예수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저 두 형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향하여 탐욕을 멀리하라 하고 말할 뿐입니다. 결국 동생은 유산을 두고 형과 다투는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예수가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 공익에 관심이 없고 염려하지 않아야 할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그러니까 사익에 관심을 둡니다. 그 역시도 형과 마찬가지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익형 인간으로 규정됩니다. 예수는 물질적인 부와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십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생각이 거부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가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가 제시한 비전은 희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는 주님의 은혜의 해입니다. 물론 역사상 희년은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결코 희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이상으로서의 희년, 우리가 다다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도되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안겨 있고 부자는 하데스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자의 죄가 뭡니까? 그렇다고 나사로가 또 잘한 것은 뭡니까?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우리 이웃 가운데 거지 나사로가 존재하는 한 우리 모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공포가 꽤나 오랫동안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도 결코 쉽지는 않지요. 물가는 급격하게 치솟고 여러분하고 상관없을지는 몰라도 대출 이자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업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취업은 쉽지 않습니다. 지구촌의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립니다. 또 이웃나라에서는 오염된 물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통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집단 이기주의에 인한 것이 아닌가? 인류 전체의 공익보다는 나 또는 우리 집단의 사익을 우선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자매 형제 여러분, 나사로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예수의 불가능한 가르침이 참된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불가능한 이상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수놓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